제 여자친구 진짜 예쁩니다. 진짜 개 예쁩니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이정현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야, 갈라져라, 갈라져. 제발 좀! 갈라져라, 제발 좀! 아, 진짜? 아, 제발 좀 갈라주세요. 형님, 왜? 그거 아십니까? 뭐? 사랑을 하면 항상 기분이 좋기 때문에 엔돌핀이 많이 나온답니다.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예. 야, 그럼 나 모태솔로니 나나? 그럼 뭐 화만 내? 예? 화만 내냐고? 아니, 그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화만 내냐고! 아, 화만 내냐고! 아니, 아닙니다, 형님. 영일이 형, 뭘 쳐다봐? 아, 뭘 쳐다보냐고! 아니, 뭘 쳐다봐요! 뭘 쳐다봐! 누가 우리 배창 화나게 했니? 누구야? 누가 우리 배창 화나게 영일 오빠야? 너네야? 누가 우리 배창 화나게 했냐고? 너네구만! 야, 형님 말이야, 형님. 이거 진심이야! 갈라져! 야, 형님 말이야. 올라가. 형님 말이야. 형기증 나. 야, 형님 말이야, 형님 말이야. 아, 나 열받네, 진짜. 아, 야, 어디 누가 솔로도 코빅 즐기는데 커플들이 와가지고 열받게 하는 거야. 손 안 나? 손 안 나? 이것들이 진짜 건방지게 이것들이. 여기는 솔로? 솔로인데 지금 이런 거 짜증나지 않아요? 왕 짜증나요. 잠깐 일어나. 헤어져고서 한번 가자. 자, 우리 솔로들 코빅 분들 방일이네, 그지? 헤어져! 잘했어, 잘했어. 열받게 하면 바로 알겠지? 자, 솔로들 손 들어보세요. 솔로들 손 들어보세요. 솔로들 소리 질러! 선물 줘, 선물 줘, 선물 줘. 솔로들 선물 주고 시작해. 솔로다야. 오케이, 솔로. 오케이, 아, 솔로. 야, 커플들, 아, 오케이. 가만히 있어, 커플들. 아, 솔로예요? 아유. 솔로예요? 솔로예요? 솔로야! 야, 쟤 왜 이렇게 화내냐, 오늘. 솔로도 아닌데! 긁어달라 그래! 커플들, 자, 언제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요, 여러분들? 연락 잘 안 될 때 또 잘 때? 어? 잘 때? 뭐야? 잘 때 누구야? 잠깐, 누구랑 친구랑 온 거 아니야? 헤어졌어요? 저 마이크 잡아봐요. 일주일 전에 헤어졌어요? 근데 왜? 잠깐만. 어떤 것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절 안 사랑한대요. 와, 씨. 죽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헤어지면 너희 미래라고! 카메라 보고 그놈한테 한 말씀 하세요. 나보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무섭다, 무서워. 야, 야. 오, 야, 대단한 연기인데. 너네 헤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네는 좋게 헤어진 거 같지? 집에 해가지고 여자들은 나보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친구도 막 방송 나갔는데 잠깐 지금 일주일 되니까 눈이 돌아가지고 애가 그냥 솔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나마 여기서 욕을 안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그렇잖아.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질투 안 할 때. 뭔지 알죠?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다른 여자 얘기하고 다른 남자 얘기하면 그럼 걔 만나든가. 이거 약간 질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럴 때는 아, 아직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낀단 말이야. 오. 질투를 안 하면 내가 봤을 때 그건 끝이라고 생각해. 그저 하잖아, 연인인데, 그죠? 질투를 안 할 때 그거는 확실히 내가 봤을 때 식었다고 오케이. 느끼는 거야. 질투를 안 할 때 저랑 오늘 데이트 한번 하실래요? 내가 꼬시는데 질투 안 해? 오! 머릿속에는
온통 일주일 동안 그거였어. 내가 여자친구 꼬셨는데 질투 안 나? 그러면은 헤어지고서 노래 안 나오고 혼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지가 멱살 잡힐까? 지도 놀랄 거야 지금. 어?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코너가 있으면 우리는 관객들이 어떤 대답할지 모르니까 가지치기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놔야 돼. 근데 이 친구는 그거 하나만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아싸 노래 안 나오고 이거면 웃기겠다 이거 하나 갑자기 멱살 잡히니까 쫄아가지고 눈도 계속 쳐다봐 나를 안 피해. 야 감사한 줄 알아. 아... 질투해주는 게 어디야. 좋았어요. 어? 봐봐 이렇게 지면 안 된다니까. 우리 솔로 여러분들 솔로 여러분들 코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오늘 솔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온 거는 다 우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올 때 어떻게 해서 왔죠? 사연 썼죠? 저희가 498회 오늘 사연을 이 몇백 명이 넘는 사연을 저희가 다 읽고 거의 2천, 3천 명이 보내요. 근데 그걸 읽고 저희가 뽑은 거거든요. 자,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2, 3학번 새내기인 대학생 이정현입니다. 여자친구와 코빅에 가는 것을 꿈꾸며 입시 생활을 버텼습니다. 여자친구와 좋은 추억 쌓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여자친구 진짜 예쁩니다. 진짜 개 예쁩니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정현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개 예쁜 여자친구 어디 있어요? 저 가운데. 여기. 너가 이정현이고 개 예쁜 여자친구는 누구야? 야 이씨. 야 이씨. 야. 진짜. 야, 쟤네 티셔츠 하나씩 줘라. 아, 야, 얘네 티셔츠 하나씩 줘봐. 너네 지금 커플룩 입어. 야, 줘, 빨리 줘. 야, 이거 코빅 하나 보겠다고. 제 여자친구 진짜 예쁩니다. 진짜 개 예쁩니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입어 빨리. 쟤네 좀 봐. 야, 이쁘다 이뻐. 야, 이쁘다야. 야, 이뻐지네 이뻐. 야, 씨. 네가 한 거야. 우리가 야 말했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네가 쓴 거 맞지? 맞지? 그래. 아니 지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나는 얘네가 진짜로 남녀면 얘네 올려가지고 가르려고 했는데 뭐 가를 수가 없네. 얘네 뭐 갈라 뭐하냐 내가. 어? 자 김혜설님. 김혜설님 어디 계시지? 어. 국준아 아니 국주형 진짜 얼탱이가 없고 화가 나네. 갈라주라면서요. 갈라준다면서요. 왜 갈 때마다 계속 엮어주는 건데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네. 어느 순간부터 갈라쇼가 하트 시그널 나는 솔로가 되어버린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좀 엮어줘요. 맨날 친구랑 같이 갔는데 생각해보니 얘도 커플이네. 나 빼고 다 커플이야. 이번에는 혼자 가서 뒷짐지고 지켜보는 게 맞겠네. 어? 아 근데 왜 사연 쓰는데 눈물이 나냐. 잠깐만. 아니 동반인이 없다는데 진짜로 혼자 왔어요? 진짜 혼자 왔어요? 지금 보면서 제일 꼴뱅이셨던 커플 누구야? 한 커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 얘네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냥 뭐 가까이서 이런 것만 봐도 조금. 짜증나. 오케이.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내가 얘네 가를게. 오케이. 올라오세요. 오. 너네 올라와. 올라와. 우리 솔로가 열 받았대잖아. 오케이.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서울 사는 김성범이라고 합니다. 성범님. 네. 전 봉향희요. 네? 봉향희요. 향희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자친구분 남자친구 믿으세요? 네. 든든해요? 네. 남자친구분 여자친구한테 평생 든든한 남자친구 될 거예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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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한국 남자라면은 송팡 격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요걸로 보여줘서 아 든든한 남자친구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별거 없어요. 자, 자신 있으시죠? 네. 할 수 있죠? 네. 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 큐. 자 주먹 발차기 이거 보여주면은 내가 보내줘. 근데 못하면 이거 바로 갈라져야 되는 거야. 자 주먹 발차기 발차기 아시겠죠? 자 시작. 오오오. 자 좀 못한. 와 아깝다.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왜 안 돼? 아. 아니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것까지 돼야 평생 여자친구를 지켜주지. 여기 있는 남성분들 다 하잖아, 그죠? 여기 있는 남성분들 다 하죠? 못된 것들 이거 지들 안 시킬 것 같으니까. 어? 봐봐 얘네 다 한대잖아. 왜 너만 못하는 거야? 너 만약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시켜가지고 하면은 너네 헤어질 거야? 오케이 좋아서 너네 다 한다고 그랬지? 말 안 들어! 다 한다고 그랬지? 대답은 필요 없다. 어? 야 앞에 오빠 올라와서 딴 거 말고 이거 한번 성공해봐봐요. 이거 하면은 얘네 헤어질 혼자 온 것 같은데 솔로인 것 같은데 올라와봐봐요. 이거 한 번만 해봐봐요. 이거 하면 너네 헤어지는 거야. 어, 얘도 왜 이렇게 혼자 와 있네. 쓸쓸해. 쓸쓸해. 아니 해봐 해봐. 어차피 너 창피할 것도 없잖아. 옆에 같이 온 사람도 없는데. 자 보여줘. 이거 하면은 헤어져야 되는 거야 너. 시작. 어 뭐야. 왜 만져. 어, 왜 만져. 뭐야, 뭐야. 야 만져.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해야 돼. 어 오케이. 봐, 봤지. 얘 하면 너네 헤어져야 돼. 여자친구 지켜주면 이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해보세요 한번. 어 뭐야. 우와. 또 있어? 왜 뭔데 이 친구야 이 친구?